비교적 어렵지 않다는 지방종 제거 수술. 그럼 한예슬 씨는 어쩌다 의료사고까지 있게 된 건지 의혹만 쌓여가던 중 한 동영상 채널을 통해 당시 수술을 맡았던 집도의가 직접 해명에 나섰습니다. 시청자분들이 그 좋아하시는 그런 배우한테 이런 손상을 드린 거는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예슬 씨 당사자에도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 드립니다. 집도의는 공식 사과와 함께 당시 수술 상황을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처음에 왔을 때 한예슬 씨의 지방종이 네. 어느 정도 크기였습니까? 한 5 내지 8cm 정도. 8cm 네, 굉장히 네. 큰 지방종이네요. 그렇죠. 바깥으로 튀어나왔으니까.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런 문제가 생긴 건가요? 상처에 관계없이는 그 바로 위에다가 이렇게 놓으면 네. 이 종양 제거 수술이 훨씬 쉽습니다. 그런데 그 환자가 이제 배우고 그러니까 상처를 좀 가려보기 위해서 아래쪽으로 이제 하고서는 파고 들어가서 이제 뛰어내려고 그랬죠. 그러면 그 보비가 피부를 뚫고 나왔다는 네네. 얘기네요. 뚫고 나왔죠. 고온으로 달궈진 수술기구를 이용해 지방종을 덮고 있는 얇은 피부를 벗겨내다 실수로 피부를 뚫고 나오는 일이 발생했는데요. 이때 화상을 입게 된 거라고 밝혔습니다. 예기치 못한 일로 커다란 상처가 생긴 한예슬 씨. 그녀는 인형 같은 미모와 몸매로 큰 사랑을 받아왔죠. 드레스는 물론 다양한 의상을 소화해야 하는 여배우에게 몸의 흉터는 치명적일 수 있을 텐데요. 현재 치료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 걸까요? 화상 피부 재생 전문 병원으로 네. 옮겨가지고 이거 치료를 갖다가 이제 부탁을 드린 거죠. 그래도 흉터가 좀 남지는 않을까요? 흉터는 좀 남겠죠. 남는데 네. 그 남는 거를 갖다가 이제 레이저를 치료하거나 상처를 이제 작게 하는 그런 시술을 이제 거기서 같이 하는 걸로. 현재 통원 치료 중이라는 한예슬 씨. 하지만 수술 직후부터 현재까지 그녀는 자신의 SNS에 의미심장한 사진과 글들을 올리며 답답한 심정을 표현했는데요. 특히 수술 후 2주가 지나도 보상 얘기가 없다며 속상함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한 병원 측 입장은 어떨까요? 기획사 측하고 저희 병원 측하고 계속 보상에 관한 논의를 하고 있었어요. 치료가 마무리되면은 저희가 그 보상에 대한 합의나 이런 거를 이제 마무리하려고 했었는데 그런 도중에 이제 이런 사건이 이제 안예슬 씨가 갑자기 이제 SNS에 올리는 바람에 이렇게 좀 불거진 거죠. 그런데 바로 어제 또 한 장의 사진을 SNS에 올린 한예슬 씨. 수술 후 3주가 지났지만 상태는 여전히 심각했고 마음의 상처 또한 깊어 보였는데요. 팬들은 걱정 어린 댓글들로 한예슬 씨를 응원했습니다. 앞으로 한예슬 씨가 어떤 보상을 받게 될지 더욱 관심이 쏠릴 텐데요. 한예슬 씨 같은 경우에는 유명 여배우로서 얼굴뿐만 아니라 몸에 발생한 추상장애도 인정돼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신체를 노출해서 촬영을 해야 되는 일에 상당한 제약이 발생한 것으로 충분히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치료비와 휴업선해와 같은 재산적 피해 외에도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는 위자료를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한예슬 씨가 진짜 아파하는 이유는 몸에 난 상처보다 마음에 생긴 상처 때문이 아닐까요?